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 금연입니다. 흡연이 건강의 도구로 자리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치아 건강에 있어서 흡연은 어떨까요? 또 음주는 어떨까요? 구강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치아 건강, 구강 건강을 위해서 흡연은 당연히 삼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담배는 전신 건강에도 안 좋지만 치아와 잇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강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흡연이 이 구강 건강에 있어서 왜, 얼마나 안 좋은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치아 변색이나 구취 정도를 짐작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흡연이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치아가 변색되고 구취가 심해지는 증상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기 쉽군요. 네. 담배를 피면 잇몸으로 공급되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서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잇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 쉽게 되는 거고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이 4배 정도 더 증가한다고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게 있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건 담배 피시는 분들은 잇몸 치료를 받아도 잇몸이 좋아지는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흡연이 그렇게 안 좋고 술은 어떨까요? 네. 구강 건강에 이 술도 영향을 미칩니까? 적당한 음주는 구강 건강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과한 게 문제죠. 그래서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켜서 잇몸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음주하신 다음에는 콧속에 점막이 부어서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침이 마르고 입속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입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음주에 있어서 이 적당한 음주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술을 즐기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특히 자주 네. 과음하시는 분들에게는 치아가 착색되거나 잇몸 염증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주변 염증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음주가 치아 착색의 원인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예. 과다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잇몸 염증이 올 확률이 3배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 올 확률이 3배 정도나 더 높군요. 예. 그러면은 치아 착색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레드 와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입에 머금고 있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적포도주를 머금고 있다면 치아에 착색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뭐 담배나 커피 같이 진한 색상을 가진 것들이나 치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재들이 치아 표면에 미세한 금을 통해서 상아질에 침투하면 치아가 변색이 되는 원리처럼 말이죠. 그럼 와인을 좀 즐기는 분들은 한 번씩 물로 입안을 좀 헹궈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와인뿐만 아니라 음주를 하실 때 우리나라에서는 꼭 자극적인 음식을 안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입속의 산성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술과 안주를 드시는 중간중간에 물도 조금씩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착색된 치아는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되돌리기는 어렵습니까? 치아 표면에만 살짝 묻은 정도의 착색은 칫솔질로 제거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치아 표면에 나 있는 미세한 금을 통해서 상아질의 변색을 일으켰다면 칫솔질만으로는 당연히 착색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색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미백 치료를 하는 거군요. 네. 충치나 뭐 외상 등을 받아서 치아에 변색이 온 것이 아니라면
치아가 변색다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심리 기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대부분 내 치아가 좀 착색이 된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아에 문제가 없더라도 심리적인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치아의 색상을 밝게 해달라고 해서 원하신다면 치아 미백술을 통해서 치아를 희고 밝은 색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은 가정에서도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네.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행되는 미백 치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아 미백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치과에서 전문 약제를 이용해서 변색 치아를 치료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플라스틱 장치와 약제들을 사용해서 가정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가정용 미백 치료제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농도가 더 약한데요. 대신에 남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법을 정확히 지키셔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치과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가정용 제품도 어떤 것이 적당한지 추천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미백 치료의 부작용으로 치아가 약해진다, 또 시림증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떨까요? 이건 너무 과하게 사용했을 때 이제 그런 과하게 거거든요. 사용했을 때 예예. 그래서 치아 미백술을 검증된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부작용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간혹 뭐 치아 과민증이라든지 잇몸에 뭐 화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방 재변색이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치과에서 하실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방이 되지만 가정용 치료 장비를 사용하실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 시간이라든지 뭐 약제 사용량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치과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치아의 색이 누구나 하얗진 않거든요. 타고난 치아색도 있다고 들었는데 황색 치아인 사람은 미백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얘기하신 대로 치아의 색깔은 실제로는 흰색이 아니고 엷은 노란색입니다. 아, 엷은 노란색이군요. 예, 치아 내부에 있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색을 나타내게 하는데요. 네. 상아질은 담황색에서 황적색까지 사람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을 띠는 상아질을 반투명에 흰색을 띠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치아 외부층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엷은 노란색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상아질의 노란색이 누구나 좀 더 진해지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색이 좀 오게 되시는데 네. 그래서 꼭 미백 치료가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치아색이 하얀색일수록 치아가 약하다는 말도 하던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치아의 색상은 피부의 색상처럼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치아가 더 하얗다고 해서 치아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네. 부분적으로 치아가 얼룩덜룩 하얗게 이제 반점이 찍혀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충치의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치과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오늘은 치아와 구강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점의 옛 속은 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구강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교수님, 과음을 즐기는 분들 중에 알코올로 인해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다. 아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잇몸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반대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일까요? 뭐 어떤 경우에든지 적당량으로 음주를 하시게 되면 잇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항상 과음이 문제거든요. 과음을 하시게 되면 혈압이 높아져서 잇몸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네. 과다한 음주는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고 잇몸 치료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음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했다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을 일으키면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잇몸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네.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자연치아 주위에 있는 잇몸보다 더 빨리 염증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정말 빼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과음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과음은 뭐 전신 건강에도 안 좋겠지만 구강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잇몸의 염증뿐 아니라 지나친 음주는 충치나 치수염의 위험도 높인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치수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치수염이 생기면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과음을 하시게 되면 혈압도 상승하고 음주 시에 같이 섭취하는 안주들 때문에 잇몸 주변에 끼어들어가서 적절한 칫솔질로 제거를 안 하시면 충치도 올 수 있고 치수염도 올 수가 있어요. 네. 이 척수가 척추 속에 있는 신경을 이야기하듯이 치수는 치아 속에 있는 신경입니다. 아, 치수가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을 말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치아 속에 있는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치수염은 염증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거든요. 치아, 단단한 그 치아의 외면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염증이 생기면 사실 이 염증이 밖으로 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른 염증보다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양치질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구취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늘 신경을 쓰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취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냄새가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구취가 심한 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란 말을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위장은 불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충치도 좀 있고 잇몸 색도 약간 좀 퍼렇기도 하고 염증이 잘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취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취가 문제가 아니라 잇몸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뭐 심혈관도 위험하고 치아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잇몸병이랑 건강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구취에도 있고 충치도 있고 잇몸 질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구취와 잇몸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충치가 있으면 일단 구취가 심하고요. 예. 잇몸에 염증이 생겨도 구취가 심하게 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취가 위장 건강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말은 저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구취의 원인은 대부분 입속에 있습니다. 예. 잇몸 염증이라든지 뭐 충치 같은 게 없는데도 구취가 있다면 음식물 찌꺼기와 침과 그리고 떨어져 나온 구강 점막 상피 세포에서 오는 단백질이 입속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부패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주 드물게는 구강 이외의 원인으로 뭐 축농증이라든지 편도염이라든지 네. 아니면 위에서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경우 등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이나 뭐 심장, 즉 콩팥 같은 것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구취가 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치과적인 문제가 아닌 전신적인 문제로 구취가 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몸이 안 좋은 걸 느끼기 때문에 네. 해당 질병에 대해서 의과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복부 비만이라든지 대사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 치주염의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나요? 네. 비만이 있거나 몸에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주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까? 네. 복부 비만도 당연히 치주질환의 위험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잇몸병을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들과 이것들이 분비하는 염증 물질들이
잇몸에 있는 혈관에 침투를 해서 결국은 전진 혈관을 타고 돌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 전신에 있는 혈관에 동맥 경화증을 또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이런 동맥 경화증이 심장 혈관 쪽에 가서 생기면 심근경색 같은 게 올 수 있고요. 네. 뇌혈관에 가서 생기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잇몸병과 심혈관 질환을 연결짓기가 쉽지 않은데 연관이 네. 있는 거군요. 네. 이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저희 치과 의사들뿐만이 아니고 의과 선생님들도 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수면 부족과도 연관이 있다는 건 어떨까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많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공격에 저항을 효과적으로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잇몸염증이 오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잇몸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스트레스도 강력한 치주염의 유발 인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구강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잇몸이나 치아를 포함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테니까 온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구강에도 쏟으시는 게 좋겠어요. 네.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집에서 올바른 칫솔질을 시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치과에도 내원하셔서 치아와 잇몸을 정갈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라고 한다면 스케일링을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오셔서 스케일링도 하시고 충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강 내에 무슨 질병 같은 게 발생이 된 상태는 아닌지 네.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름철 차가운 음료에 들어있는 얼음을 씹어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아에 금이 간다거나 하는 위험은 없을까요? 그럴 위험성이 되게 높지요. 아, 높군요. 네. 얼음뿐만이 아니고 딱딱한 것을 계속 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거는 치아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고 뭐 치아에 금이 설령 안 간다 하더라도 치아를 잇몸뼈에 고정해주는 치주인대 같은 것에 과도한 힘을 가해서 치주염을 일부러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딱딱한 것을 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스오근도 오늘은 구강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김태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